있어요. 좋아요. 뜨거운 열기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시청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어려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신해안수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해안수 시청자, 그렇죠. 시청자라고 맞죠? 신해안수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여러 가지 국가, 여러 가지 국정 전반에 걸쳐서 많은 좋은 내용 방송을 해주고 계신 신해안수에 감사를 또 드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애국심과 정성이 정말 우리 사회를 뒷받침하는 그런 주춧돌이 된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네. 아, 참. 지금 일단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현재 대법원에 진실을 밝혀달라는 취지로 지금 이제 선거 무효소송을 하셨는데, 그 무효소송의 소장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인지 좀 알려주시죠. 자,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네. 사전 투표가 상당히 저희들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는 바와 같이 투표일이 4월 15일이라면 4월 15일보다 앞서 4, 5일 전에 실시된 네. 이 사전 투표는 투표한 날로부터 개표 날까지 4, 5일을 보관하는 또 그런 또 문제도 있고요. 또 이 사전투표가 관외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선거인 관리 등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원칙대로 정확하게 법대로 이렇게 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또 많은 경우에 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의 경우에 그냥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격전지에서 정말 4, 5일 간격을 두고 많은 유권자분들께서 사전투표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모집단이 굉장히 큰 그 사전투표 유권자들의 이 투표 이 결과 분포와 또 선거 당일날 같은 지역에서의 지금 투표 경향이 좀 너무 지나치고 우리 일반적인 선거에서 지켜본 그런 경향, 또 통계학적 관점, 그 밖에 여러 가지 선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주민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친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정말 아주 특이하고 정말 이상한 그 정보로 이 사전투표의 투표 분포와 또 당일 투표의 투표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지금 선거법상 이렇게 막대형 마포들을 사전투표 용지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로 사전투표 용지에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이 QR코드라고 하는, 지금 제가 여기서 QR코드를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요즘 상품 이런 데 보시면 네모형으로 아주 흐릿하게 나와 있는 그런 코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쓴 부분이라든지, 그 밖에도 또 지금 투표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지금 신고가 들어오고 제보가 들어오고 저희들이 투표 항등 보존 과정에서 확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어떤 그런 관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투표 결과의 어떤 인위적 개입, 또 전산 투개표 시스템에서의 어떤 그런 인위적 조작이 있을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을 지금 갖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QR코드, 이제 화면을 좀 확대를 좀 해주시죠. 네. 화면을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것들이 이제 QR코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QR코드, 이런 QR코드 형태는 사실 우리가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뭐 특별하게 링크를 걸어서 어떤 사람이 투표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데이터가 정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뭐 이런 부분들, 이런 의혹들. 근데 바코드의 경우에는 그런 그 정보 연성을 네. 하기 어렵으니까. 예, 예.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상 당일 투표는 이러한 그 투표지에 인식 코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는 막대형 바코드를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요,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들어가면 무조건 이것이 문제 아니냐 이렇게 보실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본 것은 사전에 투표하는 이 투표용지도 당일 투표하고 똑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관리하고 개표 집계를 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오류를 막기 위한 그런 제도로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대형 바코드는 그 바코드만 보면은 바로 이 투표 장소와 또 그 투표 장소에 투표를 몇 번째 한 사람이다 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수치로서 바로 어떠한 그 변형의 어떤 그런 그 가능성을 거의 없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QR코드는 더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는 투표 관리 외에 어떤 투표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그런 정보도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요. 그리고 우선 이 인식코드를 그 어떤 그 전용 리더기에 대기 전에는 소위 여기에 어떤 변이 가해졌다는 것을 막대형 바코드만큼 금방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무슨 소리인가 알겠습니다만 제가 좀 다르게 이 문제를 표현하자면 법에 막대형 바코드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왜 선관위 당국에서 이렇게 법대로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선거에서 저희들이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함에 있어서 크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표 실물을 그러면 재검표를 해서 실제 그 표가 발표된 선거, 선관위가 발표된 그 결과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따져보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투표지 실물이 투표함이 전혀 전후에 투표 전후 개표 전후에 어떠한 변형이 가해지지 않고 실물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정말 복원된 투표지만 다시 한번 헤어보면 다시 세어봐서 소위 수검표만 해보면 금방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으나 그것도 하지만 더불어서 지금 현재의 투개표 시스템은 많은 양을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QR코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 전산 시스템이 여기에 작동이 됩니다. 즉 표를 개표한 그 내용을 전산으로 집계해서 바로 국민들에게 방송으로 알리는 그러한 절차란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조작의 가능성, 소위 프로그램 또는 이 개표 전산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조작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 점도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일단 이번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우리 변호인들의 생각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표도 재검표를 하지만 그 표에 붙어있는 QR코드의 확인 등등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또 이 검증을 통해서 이번 4.15 총선 특히 이번 오늘이 우리가 소제기를 하는 인천 연수구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제기하는 건 어쨌든 인천 연수구을의 선거 무효 소송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지금 이번에 전역에서 치러진 4.15 총선 전국의 상황을 다 지금 재판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할 수도 없고요. 결국 인천 연수구의 이 선거 투표장, 개표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 소송의 재판을 통해서 면밀히 봄으로써 어떠한 우리가 문제점을 찾아내고 또 어떤 선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확인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천 연수구의 그러한 표를 재검표를 하고 또 여기에 투개표 과정에서 작동된 전산 시스템에 대한 그런 검증 확인을 하자는 것이 이번 소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 지금 그와 병, 부, 이게 그와 별도로 뭐 어떤 아, 어떤 아까 특수 공인지가 뜯어 있다든지 어떤 사람이 사전투표를 나는 했는데 아, 저 안 했는데 본투표를 가보니까 사전투표 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든지 그런 사례들이 더러더러 신고가 되는데요. 이제 그것이 어떤 다른 지역에서 신고가 됐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인천 연수구도 무효다. 이 논리는 우리 재판에서는 좀 가당치가 않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특히 인천 연수구를 이번에 일단 어쨌든 후보가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관계로 인천 연수구 소송을 제기를 하니까 네. 이거에 관해서 또 어떤 중요한 제보하실 분 있는 분들은 우리 신의 한수에게나 석방인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신의한수 방송에서 저희 신의한수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아무런 증거 없이 부정선거라고 확정 지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증거자를 가지고 와달라, 제보를 해달라. 이래서 이제 그 사전투표용지 같은 경우에 파쇄된 부분에 대해서도 보도를 했고, 그리고 뭐 동작구 선관위의 경우에는 영상이 중간에 CCTV 영상이 끊기는 이런 내용도 저희가 이제 제보를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선관위에서 이 문제가 있었다 이걸 인정을 하긴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표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뭐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들 그 보면 이제 뭐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런 제보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좀 직접적으로 제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증거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좀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 다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뭐 방금도 특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증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제보를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제보를 해주셔야 저희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보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신의 한 수로 좀 여러분들 많이 좀 제보해 주시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그러면 그 네, 투표 용지에 대한 확인은 언제쯤으로 좀 예정이 될까요? 대개의 경우에 과거에 이와 같은 선거 무효 소송을 통해서 재검표를 했던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네. 아, 근데 기록을 보면 소 재기한 때로부터 한 달 내지 한 달 보름 사이에 대개들 재검표를 했어요. 재검표를 한다면 그 투표지 투표함을 가지고 와서 또 나름대로 어떤 그 이 재검표를 하실 분들을 법원에서 나름대로 좀 모아서 네. 뭐 그분들을 어떻게 모으는지까지 실무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그냥 자원봉사자로 하는지 네. 아니면 이렇게 공무원이나 교사분들의 도움을 다시 청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한 재검표를 한 달 전후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이번에 좀 가능한 한 예년보다는 좀 빠른 시점에 네. 좀 재검표는 재검표대로 해서 정말 지금 후보, 민경 후보 같은 경우는 실물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하면 분명히 발표된 결과와는 다를 것이라는 그런 상당한 심정을 본인, 후보자 본인의 어떤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만 저희 변호인들로서는 그 사항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번 인천 연수구 의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동된 여러 가지 대표 과정에서의 투표지 분류기의 그런 전산 장치 네. 또 전체 서버의 또 전산 관리 내용 네. 이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특히 투표지가 사전 투표에서의 투표지가 혹시 바꿔치기 될 수도 있다. 물론 많은 분들께서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투표지가 바꿔지고 투표함이 바꿔지겠느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냥 기본 제로 베이스에서 일체의 선입견 없이 그러나 그 투표지가 QR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코드를 오히려 확인함으로써 그러한 진본 여부를 검증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법원에 촉발했습니다. 네, 그럼 좀 최대한 빨리 네, 네. 이 확인, 그러니까 뭐 네, 네. 무조건 이제 결과가 뭐 뒤집힐 만큼 엄청나다. 제가 그런 말은 못 드리겠어요. 그런 얘기는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얘기라서 네. 그런 말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정말 한번 다시 한번 재검표 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빨리 좀 되기를 바라고. 그럼 이제 앞으로 그러면 뭐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론회 할 때도 이제 혹시 변호사님께서
접수하시는지요? 네네. 아, 그래서 어쨌든 네. 이 부분은 다들 이번 설교 결과에 상당히 막 참 울분을 토하시고 격앙이 된 분들이 많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만으로 일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또 실제로 대법원에서 이러한 선거는 단심으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말 객관적이고 아주 치밀한 어떤 그런 주장, 어떻게 해서 이러한 잘못된 결과, 이 이번 선거 결과가 실제와 다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이 실제와 어떻게 다르냐 하는 부분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교하게 법원 판사님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 이것이 과제라는 점에 대해서 좀 공감대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것은 뭐 틀림없다, 오나 마나다, 이것은 오히려 주장하는 사람의 그런 어떤 그것이 참 그야말로 이 논리를 허약하게 할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히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 하나는 인천 연수구 의뢰에서 이번에 투표하신 분들 가운데 특히 본투표 날 가셨는데 이미 내가 사전투표가 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든지 뭔가 이상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우리들에게 또 신의 한 수에 좀 연락을 좀 구체성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 막연한 내용은 뭐 뜻은 감사하지만 지금은 좀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함께 싸우자는 예. 마음으로 이렇게 좀 예, 다 하신 걸로 하고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는 이쪽 이번에 이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는 젊은 변호사님들은 상당히 그의 선거의 어떤 그 결과 통계학적인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아주 치밀하게 이런저런 문제점을 따지고 또 이 선거가 이제는 과거처럼 아날로그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디지털 형태로 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아주 치밀하게 접근하는 걸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나름대로 어쨌든 이 선거 무효 소송을 통해서 좀 이 법원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논리와 그런 증거를 이렇게 잘 따듬어서 만들어내도록 이렇게 조력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결과가 나중에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실체적 진실이 어떻다 할지라도 이것을 현실적으로 입증한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움이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그 과정에서 정말 이러한 이번 선거 조작의 프로그램 조작에 관여한 어떤 범인이 있다면 이 범인도 이런 노력을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런 치열한 어떤 그 노력이 행해지는 게 보이면 아마 그런 범인들도 네. 나타나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요. 네. 지금 뭐 그런 점에서 예. 지금 차 시간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가면 차를 타야 되거든. 네. 차 시간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정도 하고 네. 또 진행 사항은 수시로 네네. 지난주 나오셔서 신의 한 수나 또 여러 유튜브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가방 여기. 460만 원. 네. 저희. 네, 지금까지 석동현 변호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제가 뭐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쨌든 의혹이 있고 의혹을 밝히는 것은 법원과 그리고 선관위에서 해야 됩니다. 선관위 지금이라도 혹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사과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부자 고발을 하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아마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최대한 빨리 진실을 밝혀내서
이것이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뭐 선관위에서 이제 대법원이죠. 대법원에서 재검표를 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신해안수가 생중계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생중계가 가능하다고 하면 재검표를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신해안수가 가서 현장에서 재검표하고 있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아주 명명백백하게 보여드리겠다 그 약속을 드리고요. 그리고 민경욱 의원실에서 이야기가 넘어오는 것들을 신해안수에서도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리겠고요. 방금 석동열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석동열 변호사님이 업데이트된 내용을 계속 신해안수에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계속 신해안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한테 많이 퍼뜨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민경욱 의원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회 대의실에서 지금 대토론을 한 다음에 저희도 그 생중계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민경욱 의원님 저기 이제 나오셨나 보네. 지금 제가 그러면 일단은 이제 민경욱 의원님을 모시고 좀 인터뷰를 조금 이따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의원님과 인터뷰를 좀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현장에서 생생한 화면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는 약속 언제나 하고 있고 그리고 언제나 신해안수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꼭 진실을 밝혀드린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증거가 있으시거나 뭔가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여러분들 신해안수로 연락하셔서 제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보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진실을 좀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보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 신해안수 기자들은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그런 자료들도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제보를 받아서 제보가 진짜인지 사실인지 아닌지도 검증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똘똘 뭉쳐야 됩니다. 절대로 분열해서는 안 되고요. 뭐가 어쩌다 저쩌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제 뒤에.